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머니 무브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은행에서 증권으로,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은 지금껏 보지 못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분석팀의 유근탁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증권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거래 대금에 비례하는 거고, 그 증시 상황에 연동이 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증시를 전망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도 사실 실적 예측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 증권업 담당자로서 증권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아무래도 증권업 투자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의 추이입니다. 거래대금.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뭐 ELW까지 흔히들 말해서 전체를 보는데 그 거래 대금의 추이가 전통적인 그 브로커리지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중요하고 그 이외에 고객 예탁금 규모라든지 증시 주변 자금 역시 같이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거래대금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보통 실적을 추정할 때 P하고 Q가 있는데, 우리 증권에서 본다면 P는 그 코스피 지수가 될 거고 네, Q가 이제 거래 대금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럴 때 보시면 됩니다. 증권업의 장점은 뭐냐? 변동비가 없다라는 거죠. 네, 사실 맞습니다. 인건비와 전산 비용 같은 일부 고정비만 존재할 뿐이고, 네. 거래 대금과 약정이 늘어나는 만큼이 곧 영업 수익이면서 영업 이익으로 반영된다. 이게 맞습니다. 바로 증권업의 가장 큰또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래서 거래 대금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그 새해 들어와서 동학개미 때문이라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 실제 1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월간 이제 월평균 거래 대금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많이 거래 대금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1월에 들어서도 좀뭐 일별로는 60조도 터치한 적이 이틀이나 있고 월평균 43조 수준으로 작년 12월 33조 대비 한뭐또 10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1%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저걸 딱 보면 정말 상전 벽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1년 네. 전만 해도 12조 맞습니다. 거래대금이 1년 사이에 41조가 됐다. 네. 대단한 동학개미 혁명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거래대금이 많으면 사실 우리 실적을 추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지금 크게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권업 전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 그래프에 제가 추정치에 대한 그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가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올해 연평균 거래대금을 저희가 27조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32.6조 정도로 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2.6조는 이제 전년 말 12월 말 거래대금 33조 대비 한2% 감소, 그리고 현재 1월 평균 대비 한25%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증시 호황에 힘입어서 증권사의 이제 ROE나 순영업 수익 모두 이제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영업 수익이랑 ROE 각각 2020년 대비 19% 그리고 1.4% 포인트 정도 개선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실적을 바라보에 있어서 추정의 근거로 기존에는 일평균 27조 원의 거래대금을 가정했지만, 그거를 지금 33조 원까지 올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1월 달만 보면 지금 40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반기를 상당히 보수로 보더라도 이러한 거래대금은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그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논란이 좀 많은데, 사실 일부에서는 우리 뭐 신용잔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신규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매수 세력들이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개인 주도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섞여 있는데, 실제로 신규 계좌 추이는 어떻습니까? 신규 계좌가 이제 올해 이제 작년
다들 이제 작년이 피크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1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됐듯이 뭐 하루 일 평균 하루 일 신규 계좌가 약 5만 자에 달한다는 그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도 이게 보시면은 많은 이제 신규 계좌 그 건이 있었는데 이번 1월에 충분히 12월 수준을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시장 동향이 다들 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주식 투자로 삼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부채 주도 경기 부양책과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기소했기 때문에 개인의 주식 투자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하루에 5만 개 이상 계좌가 터졌다.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그 개인 투자들이 키움증권을 많이 찾는 것은 리서치 서비스 좋아서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안을 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러한 주식 투자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 추세가 굉장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달 자료에도 준비했던 이제 그래프를 좀 업데이트한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제 가계 금융자산 데이터입니다. 이제 분기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25에서 시작하는 이게 주식 및 투자 펀드에 대한 이제 비중입니다. 이게 과거에 2007년 8년 펀드 광풍이 불었을 때 한 30%대인데 비해서 이것이 뭐 2008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하락하면서 올해 1분기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16.3%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2분기에 한 17.9%까지 상승했고 동학개미운동에 이제 연속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3분기 최신 데이터 3분기인데 20%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8년에 30% 수준이었던 거를 저희가 한번 감안을 하면 이게 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차트를 보니까 아련히 또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네. 2008년 정말 펀드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네. 펀드 매니저와 저희 애널리스트 몸값이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네. 그 시기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기대인데 다만 그 자금의 흐름은 그때와 같은 간접 투자보다는 좀 직접 투자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변화로 보여지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2030 세대의 주식 시장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도 좀 더 주식에 그 편중하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 굉장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에 경착륙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2030 세대의 경제 기반이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정치적 관점에서도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현상은 2030 세대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있다는 거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진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신용대출의 접근성 확대가 가장 큰 주된 원인으로 보고 대출이 있습니다. 편리해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좀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이렇게 도입이 됐고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2030 세대의 대출이 대출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1억 이하 신용대출의 순증에 대한 이제 연령별 비율입니다. 예. 이제 17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2020년 작년 상반기를 좀 비교해 보면 17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50대, 이제 40대가 이제 메인 계층인데 비해서 작년 상반기는 이제 20~30대가 43%나 달하는 이제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용대출이 작년에 좀 많이 붐이 일었었는데 예. 연차 적정한 직장을 가지고 1년 이상의 직장 경력만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꽤 좋은 한도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이 뭐 부동산 시장으로도 좀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조달이 좀 편리해진 측면이 네. 2030 세대가 주식 시장에 좀 더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산 관리하고 연금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자산관리 시장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자산관리 시장에서도 이제 직접 투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좀 보시면 퇴직연금 상품별 이제 적립금 규모 추이입니다. 이제 최근 이 3분기, 작년 3분기와 2019년 4분기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제 높은 적립금 규모를 가진 DB형,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 좀 귀찮아서 DB형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DB형은 이제 개인의 이제 뭐 성향이 개입이 안 되는 그런 상품인데 보시면은 이제 적립금이 가장 높긴 하지 크긴 하지만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개인의 이제 좀 투자 성향이 좀 반영될 수 있는 IRP 이쪽이 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연금 쪽을 보셔도 이제 비슷한 트렌드가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ETF를 좀 편입할 수 있고 개인의 투자 성향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개인연금 펀드 쪽에 이제 자산 증가가 가장 좀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직접 솔직히 수익률 측면에서 지난 자료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험과 DB형이 적립금 규모는 가장 크지만 이제 수익률 쪽에서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동은 앞으로도 직접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는 펀드나 IRP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연금 펀드 내에서도 네. 위험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주식 쪽에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 대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또 재평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과거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리테일 영업이라는 거는 천수답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도 네.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IB 쪽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고 네. 실제로 증권사들이 IB 비즈니스 확대되면서 수익원을 좀 다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개인 투자자 중심의 리테일이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과거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근탁 연구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개인의 투자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IB 위주로 사업 구조를 변화하려고 했던 국내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이제 그 지금 대형 5개사 이제 미래 한투 NH 신한과 삼성을 저희가 가지고 했고 PR은 상장 4사로 저희가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가 초대형 IB 육성을 좀 장려하고 그리고 IB와 PI 쪽으로 수익 모델을 조금 다변화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밸류에이션 할인 모델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테일 비중이 다시 높아지면서 이제 이러한 낮은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글로벌 피어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찰스 슈왑이나 이제 두 번째는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이라는 영국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이제 브로커리지 온라인 브로커리지의 강점이 있는 회사고 세 번째 골든만삭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IB 전형적인 IB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고객 기반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천수답형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가 글로벌로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이 IB 위주의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비즈니스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것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대여 주요 증권사의 이제 컨센서스를 통한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인데요.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좀 리테일에 좀 강화가 된 회사가 좀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좀 스터디를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수익의 원천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IB 진출을 오히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네. 사실 그 투자 은행 업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 실패 위험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반해서 네. 그 브로커리지는 사실 위험이 굉장히 제한적인 네. 안정적인 그 수익원이고 이익의 질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는 브로커리지 이익이 높은 증권사가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우리 언택트 국면에서 우리가 플랫폼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 리테일 경쟁력이라는 게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업에서 플랫폼이 좋은 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재택근무하면 눈치 안 보고 주식을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긴 하죠. 그것 때문에 좀 거래대금도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거래대금을 좀 돌아가 볼까 하는데 아까 좀 우리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을 지금 그 전망치를 올리셨단 말씀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일평균 32.6조로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이 이보다 더 많고 적을 때 그 증권사들의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민감도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베이스 케이스로 지금 현재 32.6조를 연평균 거래대금으로 가정을 했고 여기서 10%가 더 늘거나 또 20%, 반대로 10%가 감소하거나 20%가 감소했을 때 케이스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여기서 보수적인 마이너스 20% 케이스에서도 순영업수익,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ROE는 2020년 대비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개선되는 효과는 각각 이제 순영업수익,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ROE 각각 13%, 27%, 그다음에 1.6%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케이스에서 각각 5.3배, 5.6배로 아까 글로벌 피어랑 같이 보셨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증권업의 좀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네. 거래대금 변동에 따라서 실적 민감도가 크지 않다는 좀 인상을 좀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얘기는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라도 일부 감소했을 때 실적 감소폭이 크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지금의 그 거래대금을 감안하면 거래대금 그 가정치가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는 측면에서 네. 증권사들의 그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우리 또 가장 그 민감한 이슈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사실 그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약간은 이 제도라는 측면이 우리 2030 세대의 주식 투자가 많기도 그렇겠지만 정치적으로 좀 해석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치적 이벤트 뭐 선거와 맞물려서 이 공매도 제도를 그 사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매도 자체만 놓고 보면 그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순기능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죠? 그랬을 때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 유근탁 연구원의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매도 제도는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찬반이 좀 팽팽했던 그렇죠. 항상 그런 논쟁거리였습니다. 가장 큰 거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 네.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금융위원회가 2021년 업무 계획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이제 뭐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월에 재개 계획을 현재 지금 밝힌 바가 있고 이것이 뭐 연장이 되느냐 마냐 지금 그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월 한 17일경에 이제 금융위에서 정례회의가 일어날 것이고 아마 그 회의 이후에 이제 3월 15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예. 그게 가장 이제 좀 큰 이슈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는 2020년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더 급성장했기 예. 때문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예. 이제 개인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신용 대주 서비스와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 비즈니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저 신용 대주 거래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좀 크게 차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종목 수에서도 기관은 2천여 개의 상장 주식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은 200에서 250여 개로 좀 한정적이 돼 있고 또한 담보 비율에서도 이제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나고 예. 상환 기관 그리고 뭐 수수료 여러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공평한 부분이 예. 좀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팩트가 있지만 일단은 신용 대주라는 제도 자체도 지금은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증권사가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신용대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신용대주가 지금 굉장히 미미한 포션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용공여의 한도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거의 풀로 다 찬 상태입니다. 한도가 지금 되게 정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증권사가 개인에게 신용대주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재작년이죠. 이제 2019년 연간 이제 평균 공매도 거래 참여자별 구성 비율을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은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요. 저기 바로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 대금의 70%가 개인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공매도의 참여 비율은 1%도 안 된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제 개인의 공매도 비율이 한 뭐 15%에서 20%까지 좀 간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관이 이용하는 주식 대차 잔고와 이제 개인이 이용하는 개인 신용 대주 잔고를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작년 말 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의 주식 대차 잔고는 47조 원에 비해서 개인의 신용 대주 잔고는 지금 237억 원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예. 237억 원에 지금 불과해서 굉장히 지금 불공평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재개가 돼야 된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11월을 제외하고 쭉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공매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가 된다면 좀 더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현재 공매도 재개보다는 좀 다양한 좀 제도적 그렇죠.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지만 네. 제도적인 보완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유근탁 연구원 의견에 동의할 것 같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그 증권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증권업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와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간단하게 한번 또 마무리 겸 정리를 해주시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가장 아직도 중요하고 올해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리테일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삼성증권이 가장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H투자증권을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4분기에 옵티머스 관련 충당금을 1,000억 원가량 추가적으로 쌓을 계획에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추가로 쌓는다는 것은 이제는 판매액에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 쌓았다는 뉴스로 볼 수 있고 관련 리스크에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이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차별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업종 탑픽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연초부터 거래대금은 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조를 감안했을 때 올해 증권업들의 실적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싸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우리가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리테일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랬을 네. 때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이 유망하다는 말씀을 우리 유근탁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마무리 삼아서 오늘 레드톡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탁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톡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